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부실 관리가 조작의 정글은 아니다. 정규재 펜앤 마이크 주필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선거 사례는 다 거짓말이란 주장입니다. 조작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통계 수치상 문제를 조작의 증거로 내세우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다. 정규재 주필의 주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자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통계 수치상 조작 증거가 어디로 사라지겠습니까?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증발해 버렸습니까? 아니면 땅에 깊이 파묻어 버렸습니까? 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약 400편 가까운, 제가 직접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 350에서 400편 정도의 방송을 올렸습니다. 그 방송 하나하나가 모두 선거 조작,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송들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 바로 증거를 찾기 위한 전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정선거 의혹 사건 증거물들입니다. 제가 선거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첫 번째 내놓은 동영상은 4월 18일 그런 일을 했겠나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통해서 아실 수 있다시피 처음에는 확신이 아니고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일을 했겠나? 이 영상에는 한 시민 기자가 남양주의 관외 사전 투표함에 빳빳한 비례대표 사전 투표 용지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제목은 현장 영상 100% 더불어 시민당만 나온 놀라운 관외 투표함입니다. 아, 네. 지금 이 투표지는 관외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지입니다. 관외 투표지 여기 3번, 5번 더불어 시민당. 100매씩 묶음해 놓은 더불어 시민당. 투표용지가 길기 때문에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은 흔적이 일체 없는 그런 비례대표 사전투표 용지가 플라스틱함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비례대표 선거 용지에는 더불어 시민당의 그런 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매씩 묶은 더불어 시민당을 찍은 투표 용지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기는 것을 목격하면서부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선거 부정을 캐내기 위한 탐구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400여 편에 가까운 방송을 선거와 관련해서 내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4월 19일 날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요구에 따라서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니까 그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민경욱 위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6월 9일 날 민경욱 위원의 페이스북에는 제가 4월 18일에 내보냈던 동영상을 첨부해서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비례대표 용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것이 이번 총선이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100장씩 묶여있는 투표 용지들로 한 2,000장쯤 보이는데요. 모두 더불어 시민당을 찍은 표들인데 봉투에 넣기 위해서 몇 번씩 접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조폐공사에서 나온 신권 화폐같이 빳빳한 모습입니다. 남양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4월 18일 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발점을 바로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착된 비례대표의 더불어시민당 투표용지에서 시작됐습니다만은 이 일을 6월 9일 날 바로 민경욱 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감정을 표현해 놨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정선거 탐구입니다. 4월 18일 날 최초의 영상인 그런 일을 했겠나를 시작을 해서 4월 18일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통계 이상하다, 총선 결과 분석, 합리적 의심, 알고 있었다, 이런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부터 통계적인 그 변칙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8일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총 6편의 부정, 선거 부정 사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파고드는 좀 무서운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월 18일 시동이 걸리고부터 이제 계속해서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4월 19일입니다. 다음 날 불가능한 일. 왜 이런가? 우연의 일치?
정말 그럴까? 재미 통계학자의 의견. 뭐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미 4월 19일에 통계적 측면에서 4.15 총선이 전면적인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월 19일 날 나온 영상의 제목만으로서 이제 제 자신이 4월 19일 날 아, 이게 문제가 아주 확실히 있구나. 이런 부분을 견해를 갖고 이제 계속해서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4월 23일 날인가 정도에 이제 조슈아 씨의 그런 엑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이제 조슈아 씨와 공동 작업을 들어가는 그런 어떤 행보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는 정규재 주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선거 부정은 없었다. 조작 증거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앞으로 정규재 주필이 자신 있게 펼치기를 원하면은 조작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문제하다. 조작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총론식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주장, 철학적인 사변, 철학적인 그런 주장 이런 걸 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비판하고 싶으면은 4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나온 거의 400편의 선거 부정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하나 반박할 자신이 있으면은 나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공박해가지고 당신 이론이 틀렸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자신 있게 나서가지고 조작론자들이 문제가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정규재 주필이 모두 보고 자신 있게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반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론은 다 끝났고 뭐 이제는 뭐 조작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그런 의문이나 또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은 그동안 영상들을 역순으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논박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이제 총론적으로 조작론자가 어떻고 음모론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옳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두 가지가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접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정규재 주필에게 추가하고 싶은 부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본인이 나서지 않고 주변의 젊은 유튜브들의 협조를 얻거나 또 그 사람들을 권유해가지고 공병호를 공격하거나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유치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젊은 유튜브들 중에서 공격성이 강한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하거나 권유하거나 뭐 만났거나 뭐 전화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공병호를 그냥 공격하거나 이렇게 때리거나 그런 거는 그건 올바른 일도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이 할 일도 아닌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규재 주필이 스스로 자기 방송에서 공병호란 사람을 음해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또한 공병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퍼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주 저의 방송을 보고 댓글에 의견을 남깁니다. 정주필이 지금 공박사를 까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까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저의 방송을 통해가 단 한 번도 정규재 주필 이야기를 입에 올렸는 적이 없습니다. 특히 실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사람이 치사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그것도 사실도 아닌 것을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다시는 정규재 주필 방송에 공병호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등장하더라도 최소한 공박사, 공소장 뭐 이렇게는 불러줘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US Today와 관련된 방송을 제가 살짝 들어가 보니까 그냥 공병호가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프로는 프로끼리 쓰고 대접을 한 거죠. 내가 이 방송에서 정규재 그 친구 말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이제 60줄이 다 들었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험담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 험담이 내기에도 다 들어오는 거죠. 보수 진영에 영향력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 앞에서 공병호가 한교안 대표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쌩 까고 전화도 안 받았대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지어서 할 수 있냐 이야기. 어린애도 아니고 어떻게 없는 일을 지어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음해할 수 있냐 이야기. 없는 일을 지어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도 큰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황교안 전 대표의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황교안 전 대표와
차를 한 잔 나눈 적도 없습니다. 정당에 잠시 몸을 담았을 때도 전화도 한 통도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차를 한 잔도 마신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귀에까지 다 들어오게 만드냐야. 얼마나 그게 치사한 이야기냐야.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거나 잔머리를 지나치게 굴리거나 남을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잔재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은 지금 말씀드린 본질에 충실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남 이야기 절대 하지 않고 남 의해하지 않고 잔재주 치지 않고 이런 원칙이 분명히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규제 주필과 제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각자 자유우파 고객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세상을 이해하고 현실 문제를 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심에 눈이 가려서 방송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타인을 때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자기 방송을 절대로 사적으로 유용하면 안 되는 거죠. 각자 고객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심에 눈이 가려서 방송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것, 그런 몇 가지 원칙만 우리가 지키면은 각자의 분야에서 오래오래 동안 영속적인 방송으로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방송을 저렇게 보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고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끝으로 비방이라든지 음해라든지 모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병화 관련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체 정주필 쪽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